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공복혈당 때문에 고민인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식후혈당은 그럭저럭 잘 잡히는데 공복혈당이 유난히 높다거나 아니면 높은 날엔 200, 낮은 날엔 100 이렇게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8월 강의에서는 공복혈당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공복혈당을 낮출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평소 공복혈당이 잘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사전 참여 신청하세요.